이거는 콩국수를 간편하게 만드는 방법이야. 자, 첫 번째로 땅콩버터 하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각종 견과류와 깨가 있으면 좋아. 그 다음에 오이는 가늘게 채를 썰고, 오레선을, 그 다음에 나는 순두부 준비했어. 아무 두부나 상관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믹서기에다가 두부를 넣고 견과류와 소금 조금을 넣고 피넛버터 한 스푼을 넣어줘. 자, 방금처럼 저렇게 더럽게 손으로 하지 말고 깔끔하게 해주고, 나는 개인적으로 두유를 좋아해서 넣었어. 우유를 넣고 싶으면 우유를 넣어도 되고, 물을 넣고 싶으면 물 넣어도 돼. 그 다음에 최대한 곱게 갈면은 페이크 콩국수 완성. 자, 나는 파스타면을 좋아해서 이탈리아 파스타면을 익혔어. 시원하게 얼마나 추가했고, 자, 여기에다 부어주면은 그럴싸하지? 즉석으로 만든 콩국수야. 자, 여기다 색깔 예쁘게 토마토도 얹어주고, 토마토 옆에 오이도 얹어주고, 깻잎 들어와. 오이가 좀 부족한데? 좀만 더 넣어야겠다. 자, 이렇게 하면은 꽤나 그럴싸한 콩국수 완성! 나는 여기에 김치까지 곁들였어. Enjoy!